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시공원 예정부지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을 만들지 않는 땅은 앞으로 1년 반 뒤면 한꺼번에 예정지에서 해제됩니다. 도시숲이 마구잡이로 개발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한데 청주시와 환경단체가 이 방법을 두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김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예정지에서 해제되는 곳은 청주시에서만 38군데, 면적은 548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대부분 자연녹지인데 앞으로 1년 반 뒤면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청주시가 3년 전에 내놓은 대책은 민간 개발 방식. 면적의 30%를 민간 업체가 개발한 뒤 여기서 나온 이익 일부로 남은 70%를 공원으로 개발해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후 해제 예정지 절반을 차지하는 8개 공원에 민간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이 가운데 6군데는 아파트 건설이 추진 중입니다. 청주시는 자체 예산으론 전체 공원 부지를 사들일 수 없다며 민간 개발이 도시숲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저히 재정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민간 공원 개발 방식으로 가고, 100억 미만 공원은 시에서 최대한 예산을 좀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식. 환경단체에서는 아파트 공사가 실제로 시작된 2군데를 빼고 나머지 6군데는 민간 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넘쳐나는데 도시숲을 없애가면서 굳이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 도시공원에서 한꺼번에 해제되더라도 개발 압력이 높은 일부 지역만 우선 사들이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신 보건소나 도서관을 짓는 공영개발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해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민간 개발이 아닌 공영 개발을 통해서 투자 비용을 좀 적게 드리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 개발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자 한범덕 청주시장은 협의체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 방식 등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협의체가 만들어지더라도 정해진 시간 안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